남부대학교 언어치료학과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중심의 언어치료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의사소통 장애 치료를 위한 기초 과목, 전공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년부터 의사소통 장애 개론을 시작으로 2학년부터 실습을 시작하여 3학년 1학기부터 임상 관찰과 임상 실습을 하며 본격적인 실습 교과목을 배웁니다. 저희 과는 실습실을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위치가 첨단이라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부터 성인까지 여러 언어장애 대상자를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임상 실무 경험을 잘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생들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학병원, 종합병원, 특수학교, 언어클리닉 개원, 장애선담 어린이집 등의 교육기관,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과는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1대1 피드백과 상담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술대회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실습 지도 등을 받기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고시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1대1 맞춤형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내외 봉사, 동아리, 학습 공동체 등 여러 활동을 교수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건 분야에서 전문의로서 평생 직업을 원한다면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남부대학교 언어치료학과가 아닐까 합니다. 언어치료사는 매년 국내외에서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선정되는 직업입니다. 남부대학교 언어치료학과로 오십시오. 미래의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